와, 신피디님 청소하고 있어. 나 유튜브 촬영 전에. 와, 유튜브 하다 청소 끝. 한 번만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겁니까? 네. 아, 이거 방송 내보내?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 전에 간단히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왜냐? 하이루프 잡수리 확인해야 되니까요. 방지턱 넘습니다. 잡수리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보조 모니터, 냉온 커블도 장착을 했네요. 뒤쪽에 모니터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넘습니다. 방지턱. 잡소리? 없어요. 1도 없네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신PD 없이 영상 하나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신PD님한테 카메라 부탁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가을의 오후 햇살이죠. 예, 오전 햇살과 오후 햇살이 전혀 틀려요. 자, 오후 햇살에 비춰지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어떠신가? 저 쳐다보지 말고요. 차를 봐주시라는 얘기죠, 신PD님. 맞죠? 자, 전체 측면적인 디자인, 후측면 디자인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측면 쪽에 비춰주시고요. 본 차량 이렇게 하이루프가 날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무슨 소리지? 아직도 뭐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 아시는 분들, 물론 계약해 놓으신 분도 많죠. 근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발견하는 순간 아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맞죠, 신피디님? 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당연히 선택은 고객님의 몫입니다. 선택은 자유죠. 자, 가성비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중에 외장 쪽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노블레스 솔라가드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흰색이 아니에요. 이건 띄어집니다. 왜냐? 유리막 코팅 할 거니까요. 맞죠? 자,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이 장착된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모습. 제가 빠질게. 다시 한번. 정말 예쁘죠? 자, 바깥쪽, 그리고 안쪽도 다름이 많아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제가 오픈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오후 햇살이라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컬러를 무슨 색?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단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왜냐? 취향 존중 기본이죠. 맞죠? 네. 자,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하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돈을 드렸습니다. 장장 비싼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 네. 근데 옷값에 비하면 별로 안 비싸. 요즘 옷값이 너무 비싸. 메이커 있는 거.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살짝 이쪽에서 비춰줘 보세요. 화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보조 모니터를 하는 이유. 1열에서 후석 쪽에 모니터 터치로, 맞죠? 터치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보조석 승차자도 장거리 갈 때 나름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에어백 작동 시 밑으로 딱 떨어지는 브라켓 형태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리무진 시트, 순정 같은 느낌이지만 왜 리무진 시트를 하겠어요, 신표님?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꼭 하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맞죠, 신표님? 네. 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네, 장부에는 아, 조금 이따 할게.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하겠습니다. 자, 바닥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네. 그리고 냉온 커블도 설명합니다. 자, 요즘에 여름에는 냉 한번 누르면은, 그리고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죠. 핫 커피 온, 그리고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도가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빼먹을 뻔했어.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자, 2열 쪽이 중요하죠. 2열 쪽부터가 사용자 용도에 따라 모두 달라요. 근데 본 차량 쫙 비춰주시죠. 처음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여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닥. 요트 바닥이죠. 맞죠? 딱 여는 순간 사람들이 보면 와, 이런 바닥이 있었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거의 출고되는 차량 요트 바닥 하죠.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에 다크 브라운, 맞죠? 라이트 브라운도 있고 심지어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 역시 취향 존중, 선택은 자유죠. 자, 요트 바닥만 보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싶어. 이 신발이 이거 메이커인데 밟고 사이즈 밟고 올라가서 제가 조수석 쪽에 앉아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왜냐, 이 자리에도 역시 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차 구입 시 참조하시라고. 제 키가 몇이라고요?
174. 네, 이제는 뭐 전 국민은 아니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물이 별로라는 사실도. 어쨌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여유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3열 쪽도 제가 앉아볼게요. 2열 순정 시트 그대로죠. 3열 쪽도 제가 빨리 가서 이렇게 앉아보겠습니다. 자, 3열 쪽도 앉았는데 이렇게 앞쪽에 한 주먹 하나 정도는 남아요, 독립 시트가. 네. 사실은 뭐 GV89나 소렌토, 뭐 기타, 뭐 팰리세이드 쪽에서는 이런 공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안 나오죠. 더불어 3열 시트는 등판의 각도가 자유로워요. 완전히 뒤로 누울 수도 있어요. 오, 목베개 했네? 역시 목베개를 해야 편리합니다. 즉, 둘둘둘 독립 시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6명이 움직일 때, 장거리 갈 때 6명 모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은 카니발밖에 없어요, 심피해님. 네. 그리고 9인승이지 않습니까, 이 차는? 네. 후석에 싱킹 시대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때는 버스 전용으로 쫙 타고 가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예. 다시 2열 쪽에 와서 뭔가 설명할 게 있어요. 아, 커튼. 뭐 매일 설명하죠. 지금 현재 완벽 개방된 상태죠. 네. 이렇게 개방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어때요?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 가려요. 가리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죠. 차단, 완벽 차단. 햇볕, 열기, 한기,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필수입니다. 꼭 차박할 때 아니더라도, 맞죠? 네. 한 여름에도 필수고요. 자, 그리고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 쪽 뒤에서 좀 이렇게 멀리서 뒤에서 비춰주시면, 왜냐면 전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예쁜데 고프로가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 바꿀까? 더 좋은 걸로. 자, 어찌됐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한번 봐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해주시고요. 자,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는 물론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줄여놓으면 야간 운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와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실제로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운행시에 잡소리가 안 나게끔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어요. 쫙쫙쫙. 그리고 이렇게 도장, 플라스틱의 도장까지 되어 있어서 금형 제품, 좀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더불어 기능이 있죠. 앞쪽에 모니터 비춰주시죠. 와, 화질 정말 깨끗하다. 29인치 와이드 모니터.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월드컵도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미디어 시대, 그죠? 모니터가 없으면 꽝이죠. 더불어 이렇게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은 아트원에서는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어디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은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히어링,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 플라스틱 금형이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요.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조용히 시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어떠신가? 이 정도로면은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가 되죠. 왜냐? 9인승 자체에 많은 혜택도 있고, 더불어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의 어떤 많은 장점까지도 모두 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1열, 그리고 2열, 3열, 그리고 바닥 쪽 살펴봤고요. 후석에도 뭔가가 있어요. 자, 후석 쪽에서 비추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후석으로 가시죠. 자, 저희 패션을 비춰주십시오. 나름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차를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첫 번째 찍었는데 좀 어설퍼가지고. 그래도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기존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사랑해주신 구독자님도 있을 거고요. 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눈 빠지게 볼 거예요. 저 말고 차를. 맞죠, 심피디님? 네, 우리 심피디님 워낙 카메라 잘 비춰주시니까 상부 쪽 쫙 비춰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맞죠? 오후 햇살이라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아트원에서 직접 제작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조금만 이쪽에서 비춰줘요. 그리고 완벽 개방.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 가려요. 역시 가리는 게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차단 효과 확실하고, 더불어 자 이렇게 캠핑등이 있는데 가운데 실내등과 연동을 하죠. 자 끄고 켤 수 있는데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나쁠 거 없죠, 심피디님. 그리고 센터다 놓으면 테일게이트가 닫히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너무 길었는데 커튼 쪽에. 자 아래쪽에 오 이쁘다. 옷걸이, 원목 옷걸이가 특이하죠. 아트원 마크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트원 마크가 새겨져 있으려면은 나름 손가락 바꿨어. 새겨져 있으려면은 품질이 돼야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절대로 저품질은 취급하지 않죠. 네, 그리고 안쪽에 상부 쪽, 후석 쪽에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자랑이죠. OSR에 잘 보일라나요? 천천히 비춰주시면 정말이지 영상 정말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센터 쪽에 요트 바닥 보이고 있네요.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는 싱킹 시트, 위에 3D 매트 깔려 있고 그 밑에는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 말 그대로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단지 요트 바닥 커튼 기본적인 작업만 해서 출고되는 9인승입니다. 물론 황제 차박 4인승, 황제 차박 6인승, 뭐 전동 시트까지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취향 존중, 그리고 사용자 용도는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결코 뭐 9천만 원 이런 넘는 튜닝은 원하지도 권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심페이님? 요즘에 뭐 호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에 가장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 9인승 과연 어떤 차량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핵심은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외부 특장회사도 많아요. 그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한 달, 한 달 반, 두 달이면은 사용자의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받쳐드립니다. 잘했죠, 심피디님. 가을에 정말 일교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니발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심피디가 허락한 대로 다 했어요, 이제는. 감사합니다.